내가 사관학교에서 선생님들이 배울 필수 덕목 제3막 체 영역 대결을 시작하겠습니다. 체 영역에서는 좀 이제 몸으로 하는 것들 이렇게 여러 가지를 준비를 해봤는데요. 다들 운동을 되게 잘 하시더라고요. 김범진 선생님 클라이밍을 하신 경험도 있으시고. 네. 맞아요. 네. 하정민 선생님은 태권도 4단 2단째시라고. 네. 와, 4단이요? 아, 이거 뭐지? 옛날에 운동했었어가지고 취미로 조금씩 했었는데 사범님, 사범님 멋있다, 네, 반장님, 멋있다. 반장님 그냥 4단 정도 뭐 누구나 다 있잖아요, 아, 이 정도? 네, 김범우 선생님은 혹시 평소에 운동하시는 거 있으신가요? 저는 이제 두루두루 많이 했죠. 저는 이제 뭐 탁구, 배드민턴, 테니스, 뭐 복싱, 태권도, 합기도 두루두루 했죠. 다 대단하시네요. 네, 두루두루 했죠. 세상에 다 대단하다는 얘기는 아니고 두루두루 했습니다. 그게 다예요. 네, 한두 달씩 하고. 네. 제가 사전 정보로 들었던 이야기랑 또 달라서. 시작! 하나, 둘, 셋, 여덟, 정신 차리다. 멀쩡하다. 아홉, 나도 멀쩡하다. 열. 나도 멀쩡하다. 가셔야 돼요. 아, 이거 찍으셨어요? 50점을 또. 그렇죠. 코에. 이거는 코에 찍은 거 아닌가요? 2등? 네. 저요? 네. 시작! 하나, 오, 잠시만. 둘, 잠깐만. 셋, 아홉, 열. 야, 출발! 가셔야 돼. 아, 식빵이라도. 힘드네요, 생각보다. 아, 힘든가요? 네. 수제식빵은 자세히 보시면 수제식빵 수세미예요. 수세미. 고맙습니다. 정말 저희 직원이 수제로 만든, 손으로 만든. 아, 진짜요? 네, 우와, 수세미예요. 오빠, 잘 쓰겠습니다. 네. 다음으로 하정민 선생님 한번 해보겠습니다. 저는 운동신경이 있기 때문에 자, 스타벅스 쿠폰을 찍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되나요? 네, 준비. 네. 시작. 야, 이거 뭐야? 잠깐만.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오, 아홉, 열. 야, 어디 가냐? 오, 오, 오.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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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대박이다. 찍었어, 찍었어. 찍으셨어. 와. 와, 진짜 대박이다. 와. 작은 글씨들이 조금 있어요. 네? 한번 가서 아, 잠깐만요. 글씨. 이게 담당자에게 선물하기? 기부였어. 점수를 찍었어야겠군. 아이고, 아이고. 20점 맞아. 야. 지금 출발! 출발! 진짜 웃음 이겼나요? 네. 우와. 이겼나요? 네, 두 번째 진행할 게임은 이번에는 정확한 발음과 효과적으로 설명하는 능력을 테스트하는 게임류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첫 번째는 마치 아나운서가 된 것 같아요. 어려운 발음 말하기 게임입니다. 아~ 와. 네. 준비 시작. 네, 너를 처음 만난 그날은 드미트리 메드베데프 러시아 대통령 재임 시절 확률 분포표 상에는 있을 수 없는 청 단풋잎이 땡. 다시 처음부터 읽어봐야 돼요. 너를 처음 만난 그날은
드미트리 메드베데프 러시아 대통령 재임 시절 너의 얼굴은 마치 페니실린 살균 환경 찐빵을 먹던 네 모습은 마치 내게 접근 금지라고 말하는데 테사. 오, 잘하시네요. 잘하시네. 1분 8초 오, 걸렸습니다. 이 정도면 선방 아니에요? 네, 젤로 긴 걸 고르신 것 같아요. 제가 이게 제일 긴가? 저거보단 길지 않겠죠? 저거보단 길 게 없을 것 같은데. 온도 되게 없네요. 네. 아. 14초. 와. 압도적인 기록으로 지금 현재 1위를 하고 계십니다. 이게 쉽지 않은 네. 것 같은데요. 시작. 요추 척추관 협착증은 선천성 협착증과 후천성 협착증이 있으며 후천성 협착증의 경우 흔히 디스크로 불리며 신경을 압박하는 추 간팔 탈출증을 유발시키기 때문에 조기 치료가 중요합니다. 와, 대박이다. 13초. 와. 나이스. 이번에 효과적으로 설명하는 능력을 테스트하는 게임입니다. 아, 정답을 말해줘 담당자님 스피드 게임을 한번 준비를 해봤고요. 네, 저희가 이번에는 선생님뿐만 아니라 담당자까지 한 팀이 돼서 조금 호흡도 중요한 그런 게임이 되겠습니다. 누워서 떡 먹기. 사자가 내는 그 이렇게 소리랑 주르렁. 오! 맞습니다. 아, 이거 왜 생각이 안 나? 무슨 일을 할 때도 먹고 해야 되잖아요. 그거를 이제. 금강산도 시크게. 좀비. 그게 뭐죠? 멘붕? 이거 패스. 손담비가 불렀던 미쳤어. 어, 네. 아, 대박. 이거 말로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 어떤 일이 있는데 이게 어떤 일이 발생을 했어요. 그러면 이제 이게 그냥 난데없는 데서 발생할 일이 없고 우리 뭐라고 합니까? 아니 땡굴 쪽에 연기나. 아, 그렇죠. 설명을 진짜 못한다. 대박이다. 그다음에 이 강철 사람 영화 제목. 터미네이터? 아, 강철. 아, 아이언맨. 네. 응? 응? 이게 이걸 해서 이렇게 해도 되나요? 응? 여자 세 글자 여자로 세 글자로? 뭐야? 이게 이거 노래 제목이 아 패스할 걸 아 맞다 통과했다 통과했는데 아 맞다 통과했는데. 마음 먹고 뭘 하려고 그럴 때마다 속담. 아, 어떻게 이럴 때마다 이래. 뭐 가는 날이 장날이다. 네. 아, 있지의 노래. 있지. 달라. 바카바타? 타이타닉? 안을 본질을 보지 못하고 이렇게 외관만 하는 속담. 속담? 관용어. 패스. 아! 빛 좋은 개설과 이것은 치킨인가 갈비인가. 오. 지금까지 이런 아니 영화 이름. 아! 이번에는 몸을 쓰는 게임류 두 가지인데요. 통통통 튀는 매력 탁구공 튀기기를 먼저 한번 게임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소질이 없는 걸로. 하체로만 하셔야 될 것 같은데. 네, 훌라후프 돌리면서 구구단 외우기 일을 이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와. 저희한테 주세요. 주시면 되고. 네, 준비 시작. 구구단은 구단입니다. 81, 98, 72, 97, 63, 96, 54, 95, 45, 94, 36, 93, 27, 92, 18, 91, 09. 오. 17초. 17초. 네, 17초. 오. 괜찮은 기록을. 아무도 안 듣나요? 7단 나와. 네, 잠시만요. 시작. 흔. 구구단 7단입니다. 7, 9, 6, 13, 7, 8, 56, 7, 7, 49, 7, 6, 42, 7, 5, 35, 7, 4, 28, 7, 3, 21, 7, 2, 14, 7, 1, 7. 오. 뭐예요 이거? 8초. 그죠? 이걸 어떻게 이겨? 최고다, 최고. 7단을 하시다니. 아, 정민 쌤이 너무 쉬운 걸 보면 안 되는데 막 2단이 있잖아. 응. 어, 나 어떻게 나 구구단이 생각이 안 나요. 나 진심으로 생각이 안 나지 웃기려는 게 아니라. 자, 시작합시다. 나 국어 선생님인가? 돌리겠습니다. 구구단은 4단입니다. 49, 36, 48, 8, 뭐야, 32, 47, 28. 아니, 잠깐만요. 다시. 생각이 안 나요. 다시. 49, 36, 48, 32. 4, 32, 4, 2, 8, 4, 2는 4. 아, 또 일부러 희생하셨네. 야, 아, 희생정신 인정합니다. 23초. 23초 기록하셨습니다. 네, 이걸로 저희가 오늘 준비한 대결은 모두 끝났고요. 그럼 지금부터 최애 영역까지 모두 마친 최종 점수 발표하겠습니다. 최종 스코어 김범지 선생님 150점으로 3등. 아직도요? 아직도. 하정민 선생님이 280점으로 2등. 아, 너무 재밌어요. 김범호 선생님이 300점으로 1등. 와. 오늘 긴 시간 수고 많으셨고요. 세 분 모두 귀한 시간 이렇게 내주셔서 참가해 주신 거에 대해서 정말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승 상품을 바로 부럽다. 열어보지 마시고 뭘까? 네네. 아, 감사합니다. 축하드립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아, 부러워요. 네, 오늘 선생님들 사관학교 졸업하신 소감 한 마디씩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은 저희 이제 귀여우신 범우 쌤과 이쁜 엄지 쌤과 함께 이렇게 즐거운 시간 보내서. 저도 즐거운데요. 우리 친구들도 이거 보면서 이제 여태까지 쌓아왔던 스트레스 다 날렸으면 좋겠어요. 스트레스 다 날리고 이제 다시 마음 잡고 힘차게 저랑 또 수학 공부하면 좋을 것 같아요. 화이팅! 일단은 이렇게 문제도 풀어보고 이러면서 우리 친구들의 마음이 약간은 이렇지 않을까, 이렇게 막막하고 왜 이렇게 힘들어하지? 했는데 되게 힘드네요. 그래서 여러분들 마음 조금은 이해를 할 수 있게 되었고, 또 이렇게 선생님들이랑 여러분들 마음 이해하려고 많이 노력을 하고 있으니까 우리 선생님들 좀 예쁘게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사실은 제가 이렇게 우승을 할 줄은 사실은 전혀 모르고 있었어요. 그냥 제가 이제 앞에서 했던 말들은 다 허세였습니다. 그냥 할 수 있다고 한 거였어요. 근데 이제 여기서 전 교훈을 얻었죠. 전 잘 사실 못한데도 불구하고 일단 할 수 있다고 뱉어놓으니까 저절로 제가 우승의 자리에 왔어요. 뭐 이런 걸 보면 여러분들도 공부를 하실 때 자신감을 가지고 일단 먼저 할 수 있다, 나는 무조건 1등급이 나온다라는 생각을 먼저 가지고 공부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제가 아무것도 못하는 제가 이렇게 우승을 했던 것처럼 여러분들도 원하는 점수 받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면 마지막으로 고1 학생들한테 파이팅 메시지 전하면서 이 자리를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메가스터디 고1이 파이팅! 네. 짠. 이게 뭐야? 자기 PR 30초. 네. 시작하겠습니다. 아,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저는 힐링 영어 김범우 선생님입니다. 정말 반가워요, 여러분들.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과 좋은 시간 오늘 재밌게 보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저는 특히 이제 강의를 준비할 때 정말 진짜 여러분들 어떻게든 하나로 더 알려드리려고 진짜 각고의 노력으로 혼을 다해서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저 끝까지 믿고 따라와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고요. 그리고 특히 이제 기초가 조금 부족하시다 싶은 친구분들께서는 반드시 저의 그 힐링 영어 꼭 한번 맛보기라도 꼭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거 들으면 여러분들 감이 확 오실 거예요. 그만큼 열심히 강의